같이 왔어요. 늘 그 뭐 그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.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오빠는 친오빠를 얘기했어요. 그쵸. 네, 친오빠. 왜냐면 오빠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. 우리가 오빠하면 이제 그렇죠. 네, 죄송합니다. 좀 유치하게 설명드린 친오빠. 네, 네, 친오빠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렇게 뒤에서 막 끽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. 네, 그래서 오빠가 무슨 사고가 나나 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네.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느라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 봐요. 맹소리 차량. 그렇죠. 네. 그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았고 저희 차가 7중추돌 사고가 났었어요. 너무 세게 저희 차는 굉장히 작았고 그 차량은 이제 SUV 차량이었고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뭐 여기저기 튕겨졌나 봐요. 좀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운전하던 중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